자, 우리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CRUD의 마지막 지점, delete를 지금부터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음, 일단은 삭제 버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삭제 버튼의 위치는 어떤 특정한 글이 선택된 상태에서 업데이트처럼 표시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고, 그리고 얘가 나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여기에다가 delete-link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삭제 기능도 우리 구현해 봅시다. 그리고 파 일은 딜리트 delete. 레이블 도 딜리트 로 바꿔 주는거 죠？그리고, 자, 리 로드 해보면 왜안 나오 죠？이것 음, 처럼 딜리트 언더 바링크, 그리고 클릭 하면, 보 시는 것 처럼 파일 을찾을수없 다고 나오 네요. 자, 저는 여기 delete를 어, 어떤 특정 페이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걸 클릭하면 바로 삭제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delete.php라는 이름을 좀 바꿉시다. prosess_delete.php로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create를 누르면 어떤 페이지로 가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서브밋을 하면 데이터를 전송할 때 무슨 방식으로 전송해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글 수정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서브밋을 하면 정보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이 돼요. 즉,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어떤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갈 때는 URL의 이 파라미터 값을 줌으로써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갭방식이라고 해요. 즉, 정보를 가져올 때는 저런 파라미터, URL 파라미터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 생성, 수정, 삭제와 같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전송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갭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URL 파라미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서버로 URL을 통하지 않고 은밀하게 전송하는 게 겁니다. 포스트 방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링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그 딜리트 같은 경우도 링크로 처리하면 저걸 클릭하면 삭제가 될 것인데 저 주소를 누구한테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링크를 클릭하면 삭제가 될거 아니에요? 또는 이웹 브라우저에 어떤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웹 페이지에 있는 링크들을 그 플러그인이 하나하나 방문해 본다면 여기 있는 링크를 그 플러그인이 기계적으로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가 삭제되는 심각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delete는 우리가 일반적인 링크로 처리하면 안 되고 폼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form action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method는 post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putType iHidden name은 아이디, 밸류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 변수를 넣을 거니까 다운표를 끊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인풋 타입은 s u 서브밋 버튼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밸류 값으로 이렇게. 그러면 링크였던 것이 버튼으로 바뀌기 때문에 UI가 저렇게 이질적으로 되지만 여기 있는 이 디자인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CSS라는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 또는 의미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나중에 바꾸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delete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rocess under delete.php로 가는데 아직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만들어 봅시다. 저는, 음, update.php를 복사할 거예요, duplicate.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명을 delete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우리 쳐내야죠. 자, 이만큼은 불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SQL이 update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delete, from, topic, where, id는 filtered id 값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QL을 다이 해봅시다. 자, 여기서 뒤로 가서 다시 delete를 눌러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delete from topic. Where id는 2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 이렇게 꺼내, 지우고요.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서 delete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가 뜨네요. 왜 문제가 생겼나요? 한번 에러를 한번 볼까요? 자 에러가 있는데 where가 뭔가 이상하네요. w h e r 인데 자 이거는 다시 자 그리고 백하고 다시 딜리트 삭제 성공했습니다. 돌아가기 그리고 어택도 딜리트 돌아가기 잘 삭제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듯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 음, 데이터베이스를 뭐랄까, 이용해서 CRUD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웹2와 비교했을 때 예, 기능상으로는 똑같지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성능이 좋고 훨씬 더 여러분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뭐랄까 편리한 그러한 아주 성능 좋은 엔진으로 우리가 교체를 한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하셨고, 우리 마지막 수업에서 뵙겠습니다.